오늘 수도권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세미나를 다녀와서 레드다이아몬드 한재남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팁, 간단하면서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셨는데 그 팁을 해보려고 지금 시간이요 오후가 아니죠. 오전이요. 오전 새벽이고요. 세미나 다녀와가지고 미팅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밤 12시가 넘었는데 새벽 1시가 지금 넘었거든요. 샤워는 다 했는데 일부러 화장 지우지 않았어요. 이 클렌징 밀크로 화장 지워서 잔여물이 어떻게 남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사실 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둥둥 뜨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미네랄 리치 필링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클렌징 밀크와 이 스크럽잉 마스크를 합쳐서 같이 사용하면 그렇게 얼굴이 달걀 피부처럼 매끈매끈 보들보들, 그리고 얼굴이 정말 많이 톤이 환해진다고 해서 지금 화장 지우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오늘 제가 킨텍스에 한 10시 40분쯤 아마 갔어요. 파트너 사장님께서 일찍 오셔서 오늘 일찍으로 오셔가지고 저의 마음을 또 빠르게 또 그곳으로 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바람에 아침에 거의 8시 반쯤 화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쿠션 정도 한번 거울 보면서 눈화장 한번 수정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라인 눈썹 그렸던 거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화장 지워보도록 할게요. 클렌징 밀크는 거의 다 사용해서 화장품 이렇게 거의 쓰시나요? 그쵸? 시크릿 하시는 분들 거의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서 요거 나머지 꽉꽉 짜서 쓰고요. 안 나올 때까지 써야죠. 아깝잖아요. 이거 우리는 싸게 쓰지만 아깝잖아요. 요거 다 쓰고 거품이 나진 않아요. 충분히 이 클렌징 밀크는요, 약간 느낌이 스킨 우리 토너하고 이렇게 같이 두면요 로션인 줄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되게 클렌징 잘 지워지는데 그대로 두면, 우리 교육한 내용 제가 유튜브에 같이 올렸어요. 이대로 두시면 이렇게 밀크 타입으로 되지 않고요, 이렇게 로션 같아요.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대로 막 흡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잔여물들하고 오늘 또 날씨가 선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날씨가 너무 습하잖아요. 날씨가 너무 습해요. 특히 제가 김포 살거든요. 김포가 강화, 바다와 한강 같이 있어서요. 자, 이대로 조금 두라고 하셨죠? 이대로 좀 두라고 해줬어요. 문 자르고 좀 두라고. 좀 둘게요. 이대로 좀 둘게요. 지금 뭐 고정시킬 수가 없어서 이대로 두면 얘가 흡수가 다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남성사업가님들이나 이거 처음에 설명 잘 안 해드린 여자분들도요, 그리고 글씨 클렌징 밀크라고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보고 그냥 이 톡만 보시고는 그냥 로션인 줄 알고 그냥 바르고 주무세요. 느낌도 안 끈적거려요. 보들보들 보시면 로션처럼 매끈매끈. 이대로 두면 조금 이렇게 화장품이나 이런 잔여물들이 이 피지와 같이 불어나는 현상이 같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두는 거예요. 코 옆에 있는 이런 블랙헤드나 턱 밑에 있는 이런 화이트헤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불려주는 거죠. 불려주는 거. 보시면 이대로 거의 다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하얗게 아까 발랐던 게 거의 다 스며들었던, 얼굴이 반짝반짝해졌어요. 뭐 바른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바른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제가 세안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세안 한번 하는데 제가 이 세수대야 이 물을 안 버리고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리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리지 않도록 할게요. 물 이제 받아서 이따가 이 물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좀 민망하지만 그냥 우리가 씻고 나면 그냥 보여지는 그냥 그런 거 있죠? 잠시만요. 자, 이대로 그냥 메이크업 잔여물들만 이렇게 쭉 남고요. 뭐 이런 거 마스카라 좀 있었던 그 아이라인 있었던 거 그대로. 자, 깨끗한 게 아니라서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머드숍으로 한 번 더 세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아까 알려주신 필링 젤 하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밀크와 스크럽잉 마스크를 믹스한 오븐 계란탱탱 계란탱탱 우리 피부 매끄러운 피부 만드는 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세안이에요. 물론 요 우리 액티브 클리어 써보셔도 요즘 날씨에 아주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드숍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머드숍은 자, 거품망 이용해서 사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거품망 이용해서 자, 요게 조금만 이렇게 비벼주시면요.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나요. 자, 척척척. 자, 거품 이용해서요. 이대로 그냥 귀 문질러요. 자, 이대로 드시는 거예요. 이대로 코 자, 드시면 여기 있는 우리 머드 속 안에 있는 머드 안에는 노폐물 빼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안에 모공 청소 그 다음에 또 이 안에는 보습도 주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이 거품으로 거품 가지고 모공 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늘 교육에도 나왔지만 이대로 그냥 다 가만히 두면요 이대로 두고 양치하시거나 뭐 다른 거 뭐 발을 씻으신다든지 조복하시면서 다른 거 하시는 분들 이제 핸드폰 하시거나 이러면 금방 얘가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얼굴이 싹 이렇게 마스크 한 것처럼 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대로 물로 또 세안해주시는 방법도 또한 간편한 마스크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거든요. 저는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 그대로 저는 오늘 이 마스크를 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바로 또 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드 세안은 조금 땅땅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잘 안 하고 저는 약간 미지근한 데서 조금 차가운 물 조금 미지근하지만 조금 시원한 미지근한 물 세안까지 마쳤습니다. 자, 마치고요. 정말 깨끗하게 잘. 원래 클렌징 밀크로만 사실 저는 세안 잘 못해요. 뭔가 찝찝한 것 같고 이런데 깨끗해요. 되게 깨끗하게. 코 옆에도 깨끗하게 잘 젖었고요. 블랙헤드 되게 잘 빠지네요. 잘 빠져요. 이거 문 열면 되게 집이 되게 더러워 보여가지고 문 닫았더니 엄청 더워요, 지금. 자, 필링젤 사용할 건데요. 필링젤. 자, 필링젤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필링젤은 하셔야 돼요. 필링젤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필링젤은 충분히 이 필링젤 안에 이거 밀어내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조금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고요. 필링젤 충분히 많이. 자, 충분히 많이. 아까 오늘 현진남 선생님께서 교육해주신 내용 중에 되게 좋았던 부분이 이렇게 바르고 쭉 바르고요 그대로 발랐다가 바로 문지르지 마시래요. 이대로 발랐다가 자 발랐다가 1초 2초 3초 4초 5초 후에 자, 문질러 주시래요. 자, 문질러 주시면 요런 턱 그다음에 요런 이런 데 있죠. 전 이런 데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자, 이런 데. 그다음에 코 옆에. 필링젤은 오래 드시잖아요? 그러면 솜털 많고 어렸을 때 왜 그런 모공 되게 크시고 한 분들 있죠? 막
그런 분들 보면 솜털이 되게 많아요. 얼굴에 잔 솜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필링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 엉겨붙어요, 막. 그래서 막 껌 붙은 것처럼 막 엉겨붙어 난리가 나거든요. 자, 사실 좀 이틀 전에 아침에 이틀 전 아침에 필링젤 했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물기가 나와요. 이렇게 각질도 나오지만요, 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기가 자, 이렇게 수분감이 좀 보이시나요? 수분감이 자, 각질이 이렇게 코 옆에 자, 저도 이렇게 기미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 깨끗한 피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엄청난 정말 예전 사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본사에서 전화 오겠죠? 내리라고. 여기도 여름 되니까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페어를 꼭 해야 해요. 이렇게 문지르니까 각질보다 이렇게 물기가 수분감이 안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더 들어요. 훨씬 좋아요. 훨씬 엄청 너무너무 좋아요. 자, 뚝뚝뚝 떨어지네요. 물기도 뚝뚝뚝, 각질도 뚝뚝뚝. 자,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자, 이대로 다시 한번 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다 문질렀죠? 자, 다음에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뭐 버리면 어때요? 또 갈아입으면 되지, 지위인데. 아, 이 필링젤 진짜 좋은 것 같아. 거의 이것은 세수인가? 그쵸? 세수인가 샤워인가? 반은 샤워하는 것 같아, 반은. 필링젤 먹은 거 아닌데, 진짜. 먹어도 괜찮아요. 미네랄이니까. 우리는 사회 미네랄이니까. 먹으면 좀 어때요? 약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피부 밝아진 거 보이세요? 돌리기 가능한가? 돌리기? 이렇게 돌리기? 피부가 이것만 했는데도요, 피부가 하나도 안 땡겨요. 이거 과대 과장 아닙니다. 안 땡겨요. 피부가 안 땡겨요. 촉촉해요. 엄청 촉촉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렌징 밀크 1에 스크러빙 마스크 1대1을 하셔도 되고요. 1대2를 하면 더 좋다고 하셔서 저는 1대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토너를 아무래도 뿌리는 게 좋겠죠? 뿌리는 게? 제가 토너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토너를 가지고 왔고요. 그 사이에도 얼굴은 별로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않고요. 토너를 새로 충전해서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잘 나와요. 자, 1대2의 비율은 뭐 제가 저울이 있어서 재거나 재서 하지 않아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하는데 감으로 해도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다고요. 일단은 스크러빙 마스크 한번 해볼게요. 뭐 감으로 하는 거죠. 자, 평상시에 쓰는 거 정도보다 어차피 밀크를 쓸 거니까 이 정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하고 요거의 반 정도를 밀크로 쓰면 되겠죠? 밀크로, 이 클렌징 밀크로. 이 정도. 1대2. 이 정도. 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믹스를 해볼게요. 손등이 이러다가 또 호강하겠죠? 자, 이대로 1대2로, 1대1로 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1대1로 하고 싶은 분들은 1대1로 하시고. 자, 스크러빙 마스크는 백토예요. 스크러빙 마스크는 백토. 거기에 카올린이라고 하는 비타민의 성분들도, 우리 펩타이드. 이거 뭐야, 영부도 아니고. 저는 여기까지 다 바를게요. 눈두덩이까지 다. 원래 눈, 코, 입 주변, 눈, 입하고 입 주변 너무 가까이 바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그냥 다 바를래요. 계란 흰자처럼 탱탱볼 피부가 된다고 했으니까 엄청 발림성이 엄청 좋네요. 그냥 스크러빙 마스크 할 때도 되게 발림성 좋잖아요. 발림성이 더 좋네요, 이거. 엄청 잘 발려요. 엄청난 아니에요. 막 순두부 같아요. 좋아요. 이 스크러빙 마스크 안에는 살구씨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스크럽이 되는 이 살구씨가 같이 들어있는 데다가 클렌징 밀크의 이 로션 같은, 에멀전 같은 요 느낌이 같이 들어가서 믹스가 되다 보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자, 요거 5분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5분? 자, 5분. 5분 동안 어떻게 있을 거냐? 5분 잴 거예요. 자, 일단 손. 손에도 아까우니까 손 일단은 손에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팩하고, 닦아내고요. 그래야 뭐 시계를 보든지 카메라를 찍든지 하니까. 자, 제가 인증샷은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잠깐 끄고선 하기 전에 5분 잴 거예요. 지금 시간이, 제 욕실에 있는 시계예요. 너무 오래된 시계인데, 2시 되기 전, 1시 50분이 조금 안 됐거든요. 45분 조금 넘었어요. 5분 지나면 잘 안 닦인다고 하셨거든요. 5분 지나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이 시계 보고 5분 후에 바로 세안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같아요. 이따가 뵐게요. 자, 5분이 다 되었습니다. 5분이 되었고요. 제가 가까이에서 아까 사진으로 다 찍었거든요. 이런 느낌 계속 땀하고 같이 나가지고요. 지금 이게 같이 이제 이렇게 막 땀하고 피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섞여서 나오면서 팩이 되는 느낌이에요.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아, 기대돼요. 자, 미지근한 물로. 자, 요런 느낌으로 닦여요. 평상시 스크러빙 마스크 닦일 때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느낌은 되게 잘 닦고. 어머. 저 벌써부터 피부 계란 같지 않아요? 찐 계란. 찐계란. 지금 아까랑 똑같은 영상 촬영하는 지금 필터는요, 아까랑 똑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건. 저 새우 진짜 상남자처럼 박하죠? 속눈썹 연장 했다는 사람이 진짜 상남자. 성격도 원래 이래요. 전혀 여성스럽지 않아요. 코를 풀겠어요, 이러다가. 모공 블랙헤드 되게 심하거든요? 없어. 김이. 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거무띡띡.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매끄럽다. 진짜 매끈매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클렌징 밀크 안에 우리 그 지워지는 성분 안에도 좀 매끄러운 게 있잖아요. 스크러빙 마스크 안에도 있고. 그 카올린이라고 하는 게 쫙, 쫙 당겨주는 이게 있다고 하잖아요. 대박인데요, 이거? 사장님도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데몬할 때도 대박이겠네요, 이거. 5분 만에 필링질 해주고, 각질 싹 벗겨주고, 우리 요런 이제 색소 있는 분들, 요거 클렌징 밀크랑 1대1로 섞어서 같이 그 즉각적인 반응, 만졌을 때 느낌. 진짜 좋아요. 이런데 각질, 블랙, 화이트헤드. 노노, 장난 아니야. 진짜 좋아요. 꼭 해보세요. 한지삼 선생님 감사해요. 굿. 진짜 좋아요. 예쁜 피부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